안녕하세요, 러닝버디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촬영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니 알파7 마크3 카메라를 기준으로 카메라 상단의 다이얼에 있는 오토, PAS, M모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캐논이나 니콘과 같은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에도 비슷한 촬영 모드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세 편에 걸쳐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들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으신 후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마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의 링크로 이동하셔서 영상 확인해 보세요. 그럼 촬영 모드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 모드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 촬영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모드로 설정하시면 카메라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플래시 사용 여부까지 알아서 조정해가면서 노출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셔터만 누르면 촬영이 가능한 모드이고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한 촬영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카메라에 대해 공부하셔서 원하는 설정으로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촬영 모드입니다. 두 번째는 P 모드입니다. 프로그램 오토 모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조금 전 설명드린 오토 모드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옵션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P모드에서는 플래시를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ISO 수치도 직접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모드보다 조금 더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촬영 모드입니다. 카메라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조절해가면서 노출을 맞춰준다는 점은 오토모드와 동일합니다. 이 모드 역시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은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 사용자는 조리개를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는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노출값을 맞춰주게 됩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의 장점은 촬영자가 아웃포커싱 효과를 주고 싶거나 반대로 화면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 이를 원하는 대로 의도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리개를 많이 열고 촬영할수록 아웃포커싱 효과를 내기 용이하고 조리개를 조이면 화면 전반에 초점이 맞는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조리개 값을 설정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와 ISO 값을 조절해서 노출을 맞춰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원하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주변이 너무 어둡거나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셔터 스피드가 지나치게 느려져서 흔들려서 촬영이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S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 사용자는 셔터 스피드를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는 조리개 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노출을 맞춰주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의 장점은 장노출의 사진을 찍고 싶거나 반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고 싶을 때 촬영자가 이러한 의도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설정할수록 야간의 차량 불빛에 궤적을 담거나
폭포의 물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장노출 촬영이 가능해지고요.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설정하면 자동차의 움직임, 스포츠 경기에서의 순간순간과 같이 빠른 움직임을 갖는 피사체를 블러 없이 포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셔터 스피드 값을 설정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리개와 ISO 값을 조절해서 노출을 맞춰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변이 밝은 환경에서 장노출 사진을 촬영하실 때는 카메라가 조리개를 최대로 조여도 과노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S모드 사용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M모드, 수동 촬영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와 같은 모든 설정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동 촬영 모드의 장점은 사용자가 모든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자의 의도를 충분히 담은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주변이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 제가 이 조말론 향수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뿌려주면서 이 피사체만 강조하는 촬영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수동 촬영 모드가 아닌 다른 모드를 사용하시면 많이 어두운 주변부를 밝게 표현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ISO나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값을 많이 조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화면 전반이 전체적으로 밝아진 사진이 촬영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피사체만 강조하고 주변부는 어두운 상태로 놓아두고 싶기 때문에 수동 촬영 모드로 설정해서 의도적으로 어두운 촬영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어둡게 설정해서 촬영할 거고요. 필요하시면 측광 모드를 변경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촬영하시면 지금 보시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아까 촬영한 결과물과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촬영자의 의도가 잘 표현된 것이 보이시죠? 이처럼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수동 촬영 모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촬영자의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의 스펙트럼을 더 넓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수동 촬영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진 촬영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막막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려우시더라도 M모드나 A모드, S모드로 많이 촬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토모드나 P모드로 촬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오토모드나 P모드만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늦어지게 되고 그만큼 사진의 표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M모드나 A모드, S모드로 상황에 맞게 촬영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촬영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런저런 표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되면 더 촬영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과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관련 영상을 잘 보시고 많이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더욱 즐거운 사진 촬영 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촬영 모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